지난 시간 필리핀 최대 태풍 피해 지역인 타클로반에서 현지 목회자와 한인 선교사들이 연합해 마련한 기도회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한인 선교사들은 필리핀 복음주의협의회 목회자들과 함께 무너진 교회의 재건축 사역에도 동참했습니다. 윤여일 특파원이 전합니다. 여기저기 교회 건물의 잔해들이 널려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석 달여가 지났지만 무너진 교회들은 그대로 방치돼 있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예배당을 잃은 현지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 필리핀 한인 선교사들과 필리핀 복음주의협의회가 함께 손을 잡고 복구에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타클로반의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부족한 종을 채우기 위해서 직접 제가 가서 우리 포우맨들하고 같이 재고 물건이 어떤 물건이 필요한 것들을 하드웨어에 가서 물건을 사서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태풍 하이엔으로 인해 타클로반, 사마르, 레이테 지역에 필리핀 복음주의협의회 소속 100여 교회가 무너지거나 훼손돼 복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국 할렐루야 교회와 필리핀 복음주의협의회의 지원으로 시급한 30여 개의 교회 복구 작업을 마닐라와 타클로반의 한인 선교사들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Would like to help us to rebuild our church and here in Tacloban City, especially my church, Tacloban Public Church of Biawi, here in Barangay San Jose. We are a victim of the storm surge, a big wave like that, a big wave. So I'm very thankful for them. I have no idea that the Korean churches would help us, but I really praise God for giving you the heart to minister and to help other churches, especially the churches like our church that has been destroyed. 한인 선교사들은 후원 재정을 통한 자재 공급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무너진 교회 현장을 직접 답사하며 실질적 필요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필리핀 복음주의협의회 에프라임 텐데르 회장이 함께 시찰에 나서 한인 선교사와 필리핀 목회자가 연합할 수 있도록 사역을 도왔습니다. 필리핀에 이렇게 사랑과 기도를 해주시고 헌신해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필리핀, 이 특별히 타클로반 사마르 레이테 그 지역뿐만 아니라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bring rehabilitation to the churches, but not only physical rehabilitation, but spiritual empowerment and through prayer and revival. Continue to pray with us. 필리핀 교회의 재건을 통해 주민들이 온전히 예배드리며 다시금 예배를 통해 그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필리핀 타클로반에서 GTS 윤여열입니다.